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인천공항이 올해 1분기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항공보안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인천공항공사로서는 흑자 전환도 전망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가 흑자가 예상이 되고요.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고객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의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현재 인천공항의 일평균 이용객은 약 13만 명. 2019년 대비 약 65%까지 올라선 가운데 올해 14만 5천 명까지 예측하면서 76%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단체 관광비자 발급이 제한돼 있지만 일본과 미주, 동남아 노선이 증가하면서 완전한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항공사는 또 최근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실탄 등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만큼 종합대책도 내놨습니다. 자체 테스트와 판독 등급제 운영 등을 통해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AI를 통한 스마트 검색을 확대 구축해 각종 테러 기법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사는 이 밖에도 성수기 여객 증가 대비 공항 운영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